일본 황실과 자유민주당 간의 밀실 합의로 인해서 자유민주당 강경파는 보통국가로가는 확실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황실에 묵인했으니 이제 자유민주당 강경파를 막을 만한 세력이 전무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밀실 합의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었지만 나루히토 덴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 자신이 죽은 뒤 후미히토 친왕이 덴노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유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계승법 개정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자유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계승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계승법의 여자도 덴노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친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나루히토 덴노의 딸인 아이코 공주도 덴노를 즉위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후미히토 친왕 일가도 견제할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회에서는 계승법이 통과되었죠. 자유민주당 강경파들의 생각이 착착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미국도 일본이 곧 재무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을 더욱더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중국이 패권에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든 선적의 검문을 의무화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해양 무역은 마비가 됩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기업 부채가 심한데 여기에 쐐기를 박아버린 것이었죠. 이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의 쿼드가이까지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되어 중국은 몰락할 것입니다. 미국은 알게 모르게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끌어내리는 것만큼 국력 차이 잘 보여주는 게 또 없거든요. 미국은 일본 자유민주당에 재촉을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무장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본 자유민주당 강경파들도 단추를 하나씩 하나씩 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무기수출 3원칙과 군수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자위대라는 명칭의 준 군사조직을 얻게 되는데요. 많은 국제사회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군사화 규범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무기수출 3원칙이었죠. 무기수출 3원칙은 쉽게 말해 자국산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해버린 것이었죠.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비쌌던 일본의 무기들은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무기란 게 시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무기수출 3원칙이 족쇄를 잡고 있었으니 가격이 높을 수밖에요. 근데 그 족쇄를 풀어버리니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무기들과 경쟁할 기회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군수법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죠. 보통국가로 가는 첫 단계를 밟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자국 선박 검문 의무화와 일본의 재무장 행보에 위협을 느낀 중국은 더욱더 해군력에 투자하게 됩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기 전에 빨리 일본을 압도할 해군력을 키워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지속해오고 있어서 피해가 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은 국가의 모든 군력을 해군력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항공모함을 뽑아낸 것이었죠. 중국 정치권에서는 일본이 더 크기 전에 일본을 압박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은 별 대응을 못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갑작스럽게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자 한국도 놀라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대응을 보고 한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해군력을 기르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진행됩니다. 장보고함 잠수함을 더 생산한다거나 이지스함을 더 건조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향후 도서지역 탈환을 위해서 해병대의 독립병정 움직임도 일고 있었고요. 사실상 동북아시아가 냉전체제에 돌입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가 군비 경쟁으로 냉전체제에 돌입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일본에 군사훈련을 제의합니다. 그것도 7강구에서 말이죠. 미국이 한국에게 군사훈련을 제의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외교 노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선을 자주 교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대전략도 정책 바꾸듯 휙휙 바꾸곤 했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국가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불안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중국의 경제 의존도도 무시할 수 없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외교 노선도 같이 휙휙 바뀌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의 노선이나 하나의 대전략을 짰으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했죠. 근데 역대 모든 대한민국 정부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히도 미국이 깊게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일본만 밀어주게 되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일 군사훈련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7함대와 일본의 자위함대가 위풍당당 강하게 군사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 모습은 다시금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크게 위협을 받기 시작했죠. 다른 해역도 아니고 7강구에서 했다는 것은 한국에게 주는 미국의 무언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슬슬 외교 노선을 미국 쪽으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군력도 꾸준히 증강하고요.
사실상 악순환이었습니다. 해군력을 키우면 그 키워진 해군력을 바탕으로 또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이 군사적인 대응은 패권 경쟁에 이용되고, 패권 경쟁이 발생했으니 또 군비 경쟁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악순환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세계의 화약권은 발칸반도나 중동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초점이 맞춰질 정도였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일본은 영악하게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대무장에 해가 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천히 달아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간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비군사화 규범은 유명무실화 되었고, 일본 자위대는 자위대라고 불리 민망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인 개헌만 남은 상태였죠. 이제 자유민주당은 때가 됐다고 판단했는지 개헌을 시도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정계는 자유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 각각에서 총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이 필요한데, 보수정당들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3분의 1을 훌쩍 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여론도 조성이 된 상태였고요. 마침내 기회가 온 곳이었습니다. 자유민주당 내부에서 본격적인 개헌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죠. 이미 구체적으로 개헌안의 내용도 나오고 있었으니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자유민주당 내부에서 개헌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받았던 그 제보를 기사화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제보는 고노다로가 의도적으로 안보 위협을 노출했다는 제보였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제보였죠. 현재 개헌의 움직임도 나오고 고노다로의 독주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아사히신문은 이 특종을 기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뿌리게 되죠. 당연히도 여론은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행위를 저질렀으니까요. 보통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런 생명을 버리고 재무장을 택했으니 여론이 흔들릴만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아사히신문은 자유민주당 내 소식통들에게 제보를 받아 자유민주당 개헌안에 있는 긴급사태징병제와 국민교육권 침해조항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긴급사태징병제는 국가 긴급사태 선보시 국민들을 징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었고, 국민교육권 침해조항은 국민의 교육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을 억압하겠다는 내용의 개헌안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급사태징병제 라는 내용이 하도에 오르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고노다로가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면서 말이죠.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도 잘 알려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고노다로와 자유민주당 강경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개헌안은 둘째치고 기밀사항이었던 안보 위협 노출 전략에 대한 내용이 민간에 뿌려지게 되었으니까요. 이를 수습하려 애써보지만 이미 여론은 뒤집어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는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죠. 정치에 무관심하던 일본 국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쏠린 것도 당황할 만했었죠. 아무래도 개헌안 속 징병제라는 내용이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자유민주당 강경파와 고노다로를 압박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라 자유민주당 온건파들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일본 전국민 단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대한 일본 강경파에 대응하고자 나선 거죠. 그리고 이 전단회의 수장으로 고노다로에게 실각한 스가 요시히데가 취임하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아사히신문에 안보 위협 노출 전략을 제공했던 사람도 스가 요시히데였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확 뒤집힐 것을 예견하고 개헌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다린 것이었죠. 그리고 개헌하기 직전에 이 기사를 터뜨리게끔 해 고노다로가 난간에 봉착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 요시히데는 모든 전력을 쏟아부으며 고노다로 행정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비유할 정도였으니 계파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나루히토 덴노도 시위 지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화헌법 내용상 나루히토 덴노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으니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시위 지지를 나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루히토 덴노는 얻을 것을 다 얻은 상태였거든요. 개성법을 미리 통과시켜놓은 상태인지라 더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미토 친왕이 덴노가 될 확률도 낮았고요. 그래서 나루히토 덴노는 고노다로의 뒤통수를 이렇게 쳐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덴노까지 지지선언을 할 정도였으니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일본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시위대가 몰린 것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일본이 침략한 국가들이 일본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대만, 동남아 등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에 침략받은 나라들이 다시 역공을 퍼부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고 있었죠.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내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럴만도 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와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자유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으니 고노다로 행정부가 얼마나 큰 역린을 건드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내적인 압박으로 인해 그래서 고노다로 내각은 실각하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이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일본이 꿈꾸던 재무장도 물거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를 위시한 자유민주당 온건파는 빠르게 비어있던 공백을 장악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강경파가 몰락하고 온건파가 다시 장악하는 분위기였죠.
마침내 일본의 새로운 총리를 뽑는 자유민주당 총재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온건파와 강경파에서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나오게 되었죠. 이 선택으로 다시 일본이 재무장할지 아니면 안 할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적인 관심도에 의해서 총재선거의 절반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게끔 조처를 해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압박을 자유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리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지도자를 뽑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끌겠죠. 그래서 누가 총리가 되었냐고요? 강경파? 온건파?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 국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왕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 나라를 꾸려가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꾸려가는 민주주의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왕이기 때문이죠.